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많이 덥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위에 아주 선선한 곳,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일도 천천히 하시고요. 음식도 조심해서 드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이제 저도 휴가를 다녀와서 다육이 농원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간 다육이 농장이 월요일이라 노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노는 곳인지도 모르고 옆에 먼저 이렇게 제 눈에 띈 곳이 농원이었어요. 하초 농원. 이렇게 우연히 이제 발길이 끌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진짜 엄청 큰 농원이 있는 거예요. 뭐, 저희들 하원이나 그런 조그만 농원하고는 달리 진짜 막 멋진 농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진도 찍고 싶었고, 혹시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몇개 데려올까 싶어갖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오시더니 여기는 이제 도매하는 곳이라 팔진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영상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렇게 인심이 좋으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소매로는 안 팔아도 제가 또 이렇게 유튜버라 하고 영상도 찍어가고 하니까 또 이렇게 몇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더 찍게 됐답니다. 오늘 데리고 온 것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제일 먼저 이거 품이라 해요. 우림농원이라는 곳이에요. 화성에 있는 곳인데요. 아, 이거는요, 그 우림농원의 품이라가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요 품이라를 지금 세 포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세 포트를. 진짜 요 품이라는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로 좋을 것 같아요. 공기 정화 식물로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요세 개를 데려와서 남아도는 요 바구니 두 개를 떡 넣어봤더니 이렇게 화분 하나가 탄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풀분해서 이렇게 넣어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키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아놓으면요. 옆으로 이렇게 감아놓잖아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축축축축 감아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멋진 식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품이라. 품이라였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분갈이 하면서 좀더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나 협찬해 주신 게 이게 스파트 필름이에요. 스파트 필름인데 요것도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화분에 흙이 좀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시고 물을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또 어느 식물이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경실에서 사장님 아드님이 요거를 또 개발하셨다고 해요. 스파트 필름인데 좀 색깔이 형광색으로 연두색이면서도 약간 형광빛이 나요. 요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초록이로 파란 초록보다는 요게 은근히 뭔가 한상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또 요거는 알로카시아 산데리아나라고 해요. 이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알로카시아만 알고 왔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알로카시아 산데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스파트 필름하고 요거 알로카시아 산데리아나는요. 이제 화분 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보고 화분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가습을 해주시면 안 돼요. 가습에 물러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품이라 하고 알로카시아 하고 요거 스파트 필름 오늘 그 대에 농원을 제가 찍어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그때 만들었던 요렇게 냅킨과 페트병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또 거리대 화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키우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효과가 날것 같고요. 예쁜 인테리어 효과가 납니다. 요 이렇게 바구니요. 꽃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보니까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찍어온 농원
아주 멋진 엄청 넓은 그런 농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이제 변이종이 나와갖고 조금 팔아봤더니 네 좋아하시죠? 반응이죠. 그러니까 반응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예뻐요. 색깔이 스파트 필름은 그냥 파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색 은은하고 약간 형광색 빛도 나면서 도매만 하신다고 하네요. 도매 원하시는 분들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고정 댓글에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큽니다.